이제 감독 데뷔전에서 네. 승리를 거두고 이번엔 원정도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2연승을 수확.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초반이라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2연승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이번 시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수원대를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최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두려운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 1, 2학년들이 저희가 주축이 돼서 지금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젊은 혈기가 좀 보여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계신데 네. 또 이번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네. 승리할 수 있게 이제 네. 오늘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까지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에게 네. 화이팅하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대 우리 선수들 그동안 동계훈련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만큼 연습한 대로만 코트에서 보여주면 아마도 좋은 경기,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우리 힘내자. 화이팅!